지금부터 오감면 의료 패킹을 소각시설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오감면 발전의 회장 황순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감면 이장단 협회장이신 김정석 회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고생의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김아식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께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명서는 5천여 오감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성명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감면 의료피니무 소각장 유치 반대 비상 대책 공동위원장 김종섭입니다. 오감면 의료폐기물 수각시설 관리 반대 성명서 오감면 원흥리 31-2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수각시설 관리를 절대 반대합니다. 당 기업은 국가에서 한강수계와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정한 지역으로서 그 주변에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이천농업평화공원, 언흥성지 등의 자연친화적 공공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경 1km 이내에 다중의 내방경이 찾는 언흥성지 회관을 비롯해서 소고리 야구장, 사우스 스프링스 CC, 이천 피르메덴, 시멘스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고 2km 이내에는 칠리게리 마을회관과 보가생활체육공원, 웰링턴, 백암비스타 CC가 위치하고 있으며 599실 규모의 관광휴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백암비스타 리조트 부지가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3km 이내에는 9개의 마을회관과 뉴스프링 CC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와 같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지역에는 오감면의 80.2%에 이르는 주민 3,8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의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 125만 2천명으로 거주민의 거주민과 방문객이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및 재산권 등을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 오감면 주민들과 이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일로서 동지역에 의료 개인물 수각시설에 설치는
천부당 감당하자고 판단됩니다. 의료 대기문 수기 소각시설은 대기문의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제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매일 태워지는 48톤의 의료 폐기물은 소각감의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소각제 등 각종 오염물이 배출될 수 있을 뿐더러 창고, 야적장, 소각문 주변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이 공기 중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게 되면 보관은 지역 경제에 위층만으로 끝나지 않고 위천 시민 더 나아가 수도권 위천만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은 불보듯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의료 폐기물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병원과 수거업체 등이 환경부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는 10개 중 9개가 적발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가면 전형적인 농업기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대도시 전출 등 인구구조는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이천시 지역에 있어서 소멸 유형이 가장 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한국판 뉴딜인 그린 뉴딜 정책과 어울리는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모가뉴딜인 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9월 16일에 엄태두 시장님을 찾아서 2008년 5월 30일으로 매립 완료 이후 현재까지 매립장의 일부분이 간이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초구리 매립장을 2000시 차원에서 무가자치 정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보관은 언어민 주민이 이론해 화해 문화 플랫폼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즉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수도권 정부의 계획법에 걸맞게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자 주민들이 홍연일체 되어 공문서 중 노력해 오고 있답니다. 이제 모아면 주민들은 주민 자치적으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를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수도권 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임금리표 2004 등 2000 농산물의 친환경 농업기관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 도전을 꾸리지 흔드는 것임을 지지해야 한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형 설치가 2016과 지역을 방문하는 다수 수도권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보광면과
이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사업 계획서를 검토, 즉시 완료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 대규모 수확장 설치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5천여 무광의민은 함께 할 것이며, 23만 2천 시민과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연대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의료 대규모 수박시설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석. 고맙습니다. 이, 지금 이, 저, 권리 반대 성명서는, 저, 한강유역청인데, 토가부서가 거기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출하시는. 한강유역청이요. 네. 거기에도 똑같이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결사관대 성명서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시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에, 거기서는 시위 그 지평을 안 내준답니다. 1인 시위를 바로 할 겁니다. 1인 시위 해기 위해서 이 차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속박 인허가 관련해서 한강유역청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이유가, 이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해보는 거지. 반대 성명서를 거기에도 똑같이 제출을 하신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그, 요즘 최근에 이천 시가 뭐 SBS가 거기 한번 이 동부소각장 시설이 나온 게 있어요. 거기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실게 된다면은, 거기하고 좀 비교된다든지, 어떤 면이 확실하게 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소각장은? 아, 그거, 글쎄요. 또 한번 비교해서 좀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또 어제 저녁에 누가 저, 그, 동영상을 보냈어요. 동부광역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그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아무 피해가 없다는 어떤 주민들의 말도 같이 섞어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병원의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일반 수박장하고 비교해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게 전적으로 허가가 환경요청인 건가요? 예, 허가 권자가 한강유역 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강유역. 충분히 본데요. 그 유역청에서 한강유역 그 환경청에서 그 이천시에 해당 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고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시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원관리과에서 12월 31일 날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여러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지역에는 반대가 심하고, 또 무슨, 저, 교례와 무슨 환경교육기본법, 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법을 여기다 수록을 하면서, 이런 거로 인해서, 이건 타당하다는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요. 반대, 범죄인데 뭐, 주민 반대가 심하고 또, 네? 거기 반대했던 이유, 시가 부지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뭐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무광면 원기 의료 폐기물 분만 처리와 기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주민 건강 위생, 주변 환경오염,
이런 피해 발생, 청정 이천 이미지에서 좀 부족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해당 책임을 처리하고 있지가 부정적함을 허가권자인 한강 환경유역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네. 이런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일어나를 낼 수 없다. 뭐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글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어쨌든 부적합 환경이 나왔다 이런 게 말씀이시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천시는 제가 알기로도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네.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일어나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유역청에서 지금 담당 그 과장이라든가 주무관이라든가 팀장 이런 분들하고 혹시 면담이나 사전 간담회 같은 거를 좀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려고 이게 연락을 뒤로 가야 하는 건데 연락을 드리면 자리를 피할 것 같아서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출근 시간 전에 갔습니다. 근데 다 역시 예상대로 주무관만 나오지 다른 그 과장이나 그 부장님은 전혀 만날 수가 없고요. 다음부터 연락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이런 자료를 주제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런 항의도 할 거고 1인 시위를 그 앞에서 할 겁니다. 지표를 안 내기 때문에 여러 시간 써놓고 우리 기상대책위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언제부터 하시나요? 네? 언제부터 1인 시위 하시나요? 아, 이게 10년 들어섰으니까 바로 해야죠. 이쪽에 한강유역청 앞에다가 경찰서에 해당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하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시위를 거기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장이나 그 한강유역청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촉구를 하시는 게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10만원 다시 부족합니다. 여러분 의심 도와주시고 우리 특히 우리 유천지 관계되시는 그 우선 관계인들이나 시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뭐 가면 5천 시민들의 뜻이죠? 네? 뭐 가면 5천 시민들의 뜻이죠? 이 논리는 이게 좀 대우인들만 결국에 있는 게 대우면 앞에 그 한격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는 한격사 안에 있는 세대지분 이분들한테 설명을 다 받을 겁니다. 대원님, 네.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2주간은 아마 외국인 이상 집합 금지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집회 신고 2주 뒤밖에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신고를 해놓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신고해 주시라고. 네. 저희 전혀 무관명미를 비롯한 인근 국민까지 확산을 시켜서 이 반대 투쟁에 꼭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